신학 공부 같이 했는데 이렇게 계시니까 든든하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통합교단과 장로교신학대학교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한테 주신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충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정체성과 관련해서 구약 제사직과 신약 목사직의 계승을 저보고 주문을 해주셔서 제가 신약학을 공부하는 또 신학도고 교수이지만 구약과 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논지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회중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총회 석상의 결의가 우선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명시된 단임 목사 청빙에 관한 법이 우선이고 헌법 정신이 우선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합총회는 소위 총회 석상에서 세습 방지법을 결의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일에 그동안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특별히 교단 헌법에 대해서 헌법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총회가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회의 석상에서 받지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훼손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총회장은 총회를 진행할 때 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소신이나 정치적인 입장으로 진행을 해서는 더군다나 안 됩니다.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세습 방지법이야말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 위헌조 요소가 있다. 이런 헌법위원회에 유권 해석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기철 순교 기념비가 장신되어 있지만은요, 세습 문제가 여러분 신사참배와 겨룰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둘 다 총회가 결의했다고 해서 신사참배는 그걸 찬성을 결의함으로써 일제 천황, 일왕을 우상숭배하는 이런 오류를 한국 우리 교단이 잘못 결정을 내린 건데 여러분 거기에 세습방지법을 견주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연결을 짓는 이런 일이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교단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당시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한 것은 잘못된 결정인 줄 뒤늦게 알고 일제 해방 이후에 본교단이 이미 폐지하고 바로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세습 방지법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총회의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법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먼저 세습 방지법은 세습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세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요. 사회 용어입니다. 세습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자 3대 세습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왜 목회자 세습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용어를 붙여서 북한 독재 정권 3대에 걸친 야만적인 인권 유린과 친인척과 측근의 무자비한 처형과 세습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문제는 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비상장 계열사를 넘긴 후에 즉시 일감을 몰아준 다음에 올린 수익을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해서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들의 지배력을 넘겨받는 경영 세습을 흔히 승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승계를 계승과 혼동하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경영 세습을 뜻하는 승계는 목회 계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오히려 계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나감,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그 아주 심원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앞뒤 단어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승계가 계승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 용어와 사회 용어인 세습은 경제 용어인 승계와는 분명히 달리, 성경적 용어인 계승은 여러분 옛날 구역성경의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개정개혁하는 계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승이라는 단어는 반차 혹은 계열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성경에 직접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본 강연에서는 그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계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정치적, 사회적 용어인 세습이나 대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북한 3대 세습에나 해당되는 거고,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자기 직계에게 물려주는 사회적 승계에 해당되는 비성경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이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난무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이런 일, 비판이 있다 보니까 대물림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변칙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사임을 하면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여러 교회가 후임자를 직계나 사위가 아닌 제3의 인물에 맡겨서 후임 목사직을 이어가게 하였지만, 심지어 몇몇 신학교의 교수 출신을 포함해서 몇몇 목회자들이 사실은 목회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임해서 사실은 목회에 몰두하기보다는요, 불필요한 소송과 불행한 일로 인해서 해당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후임 자리를 꿰차면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해서 결국은 교단을 어렵게 하고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제사 직분의 변경과 율법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간의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 세습이나 승계가 비성경적인 단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하 22장 1절, 시편 45편 17절, 예레미야 16장 19절, 제가 작년 12월 창립총회 때 이 규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구약 성경이 계승이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 직분이 신약의 목사직으로 자연스럽게 계승되는 이러한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정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논리에 휩싸여 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담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2절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직이 바뀌면 그때의 율법도 반드시 변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2절은요, 율법도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의 메타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나오고 7장 18절에도 나오는데 폐지라는 단어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 제사직을 명하고 있는 그 율법 자체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 삼길 수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 중에서 아론 혈통의 후손들만 그 제사직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유다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제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엄중하게 선포하면서 레위 계열이 아닌 아론 자손이 아닌 유다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히브리서는 율법의 기초인 제사장직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직과 율법이 공동 운명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이 바뀌게 되면 율법은 공동 운명을 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그 결과는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성경의 시편과 예언서에서 율법과 제사장직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제가 처음에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7장 12절의 내용을 연결을 해볼 때 제사장직이 바뀌게 되면 율법은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은요, 짧지만은 구약과 제사직이지요, 신약의 목회직을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우월함을 설명하는 근거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관심은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 즉 새로운 제사장 계열을 쫓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보다 완전한 제사장직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제사장직 분이 변경되었고 이제 일종의 유대교의 이런 선언은 일종의 반란처럼 들려줄 수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이러한 논증과 주장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순편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포에서 이제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에 대한 종말을 암시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제사장의 직분의 변화나 율법의 폐지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중요한 직임 중에 하나가 제사장직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제사장들 중에 최고의 직임인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이 대제사장직을 이렇게 충실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없을 정도로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에서는요,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도 제사장직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쿰란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시는가? 레위 지파에서 오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서 그 기원을 끌어내는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제사에 봉사하지 않는 다른 지파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논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사항 하나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직 레위가 태어나지 않은 오랜 옛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그 한참 후대에서 태어날 레위 지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면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영원한 새로운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그대로 따라 인용하면서 제사장직이 변경되고 율법이 폐지되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제사직과 신약 목사직의 계승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승 이전에 구약 제사직의 폐지는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제는 어떻게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직을 레위지파와 사도계열에 물려주는 이러한 전통이 바뀌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윗 왕조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일찍이 제사장직은 레위지파에서 사도계열로 가게 됐는데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사도계열이 부패해서 부정적인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시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야손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직을 팔고 멜라네우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을 해결하는 이른바 매점매석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이러한 정치적인 매점매석의 관행이 하스몬 왕가에서는
무려 80년 동안 사적 계열이 아니고 다윗 왕조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정치인들이 대제사장을 겸하고 왕족이 대사장을 꿰차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무려 8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구약성경의 제사장직은 그 아들에게 계승을 함으로써 성공한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제사장이 둘 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의 예수도 이스라엘의 예수도가 실로인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는데 바로 그때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그런데 엘리는요 자녀에게 제사장직을 계승하지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반대로 아론 계열은요 후손에게 성공적으로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